그쪽에서 이제 경영 같은 거 하고 나와 있고. 아. 구도청. 여기가? 응. 아, 그러면은 아. 위에 청알 맞고 이런. 아. 예전에 광주 그. 5.18 할 때. 네. 봐봐, 저기 보면은 총알 이거 잡을게요. 아, 여기 해놨네, 이렇게. 이렇게 총알 차고. 광주와 민주운동, 이게 뭐야? 정확히 뭐야? 전두환이 군인이었는데, 국제 정치를 시도를 한 거지. 네.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밀어내려고 민주화 운동을 한 건데, 홍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이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청사를 해버리고 그랬었지. 무기 들고 나와서 싸우고 해서 엄청 많이 죽었었지. 학생들이,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광주에. 전남대? 그래갖고 이 소청에서 여기 군인들이 다 막아서 총으로 그냥 다 난사를 해버렸어. 길에 다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. 그리고 기독병원이랑 이제 이 대학병원에서도 총 맞고 이런 사람들 다 날라서 치료해주고. 민주화가 광주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. 다른 도시도 했을 거 아니야. 뭐 경상도도 있다고 들었는데. 광주가 제일 컸나 보네. 자세히는 모르겠고, 이제 내 생각은 그래.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게, 나는 광주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것 같아. 내가 광주 사람이어서가 아니라. 그렇지. 나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 겪은 일이니까 들은 게 있잖아, 나는 부모님들한테. 그렇지. 물론 우리 부모님은 그 집에 숨어 계셨다 했는데 밖에 안 나와. 할아버지가 혼나게 했다 하더라고. 집에 문 잠그고 가뒀다더라고. 밖에 나오면 진짜 총 맞을 수도 있으니까. 그렇지. 민주화의 상징 광주를 또 직접 이렇게 광주 사람한테 직접 들으니까 전달력이 확실히 좋네. 야.